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익숙해질 때까지만 거기에 있어줘 내가 놀라지 않게 괜찮다고 할 때까지 안전요원만 믿기에는 너무 위험이 크고 이제 자기 몸은 자기가 이렇게 챙길 줄 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안전을 먼저 챙겨야 되기 때문에 물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을 일단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 예기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구명조끼도 꼭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침마다 체조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쉬는 시간마다 충분한 수면 섭취를 하고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조금의 운동이라도 하고 들어가는 걸 항상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주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 오늘 어떤 분들을 만날지 뻔하죠? 아, 그럼요. 너무 앉아 계시네요. 나는 귀신인 줄 알았어요. 아니, 무슨 설정을 이런 식으로 너무 눈에 보이게 하는 거야. 자, 기다리지 마시고 나와주세요. 예. 아, 초대 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자, 일단 최스타님,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예. 아우, 코로나 시국에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맞아요. 아직 뭐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생해 주셔야겠지만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제주 소방서 항만 119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사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박수 엄청 치겠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4년째 구급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방사 양혁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이제 분류가 돼 있는지. 그냥 전화 받으면 불 끄다가 이제 구조하러 가는 건가요? 일단은 그 소방에서는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진압대원이 이제 불 끄는 역할을 하시는 이제 소방 공무원도 있고 이제 구조대라고 해가지고 각종 사고, 뭐 순환 사고, 교통 사고 또는 화재 발생했을 때 그 안에 인명이 있을 때 구출하는 특화된 구조대 있고. 저희는 구급대원인데 저희는 질병에 의한 환자 또는 사고, 교통사고나 아까 말씀드린 순환사고 이럴 때 환자가 발생하면 저희는 이제 그분들 처치하고 병원까지 이송하는 구급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어쩌다가 구급대원이 되신 거예요? 저는 원래 그 간호사로 병원에서 2년 동안 일을 하다가 구급대원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원래 간호학생으로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실습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구급대원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아, 저분들이 그 긴급한 현장에서 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그때 당시 제 입장에서는 제일 멋져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 저거를 이제 평생 직업으로 하면 제가 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꿈과 현실은 좀 다르잖아요. 병원에서 이제 구급대원들을 보고 아 멋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4년 차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엄청 긴급한 환자와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출동을 할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현장에 출동해 보면 술을 많이 드시고 예, 가끔은 저희에게 좀 폭언도 하시고 좀 위협을 하시는 분도 가끔은 계세요. 예.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분들을 출동하다가 이제 또 다른 긴급한 출동이 지연되고 하다 보면 아 모두 다 제 마음 같진 않구나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코로나가 제일 심할 때 좀 네. 병원에도 병상이 많이 부족해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한 살 전후의 아기였는데 그 보호자분들이 친척 포함해서 모두 다 확진이 되신 거예요. 근데 아기는 아직은 확진되지 않은 상태.
그러면 아기를 가족들한테 구조를 해야 되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네. 병원에 진료를 열이 많이 나는데 어.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안고 이게 들어가서 예. 진료를 다 보고 주사까지 맞추고 이렇게 하는데 주사를 맞추려고 아기를 내려놓으니까 아기가 제 손을 꽉 잡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좀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울었어. 울지 않고 속으로만 아이 아빠세요 혹시? 아닙니다. 저도 미혼이라서. 더 조심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다. 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연이 한 살짜리 아이를. 아기를 나본 사람도 그래. 남의 아기 잡는 거 되게 부담스럽거든. 맞아요. 한 살짜리를 그 가족들이 맡길 때는 또 그 마음이 어떻겠어. 근데 딱 우리 양혁진 대원님을 보면은 좀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든든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저 우리 김태윤 대원님은 요즘 뭐 코로나 시국에 지금 2년 이상을 제일 많이 활기차게 하지만 너무 힘들게 현장을 뛰어다니셨을 것 같은데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요? 최근에 있었던 일은 이제 큰 일은 아닌데 이제 저희가 구급활동하고 들어가는 길에 이제 버스에서 학생들이 이제 손을 흔들고 이제 그 앞에 버스 타려고 기다리던 학생들은 이제 너무 고생하신다 이제 멋있다고 격려를 해주는데 그때 뭔가 너무 뿌듯하고 보람된 하루였어요. 진짜요? 그냥 이거 대원복을 입고 계신 걸 보고 그냥 네네. 그 친구들이 구급차, 응원을 한 거예요. 방금 이제 구급차 타고 나가면은 이제 어린 학생들이 막 손 흔들고 격려하고 막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좀 많이 지쳤는데 이제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그래도 제가 보람된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기분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처음에 여기 발령 받았을 때는 예.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도 실제로 확진자를 만나본 적이 없고 네. 또 만나면 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막상 오니까 확진자분들도 다 일반 저희가 대하는 일반 사람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측은함도 많이 가고 많이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후반에는 걸리면은 야 대역죄인이 있어 진짜 대역죄인 그죠? 근데 우리 대원 여러분들도 무슨 뭐 보호장구를 한다 하더라도 나도 걸릴 것이다 라는 그런 불안감이 없지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초반에는 약간 이제 저희가 보호복을 완벽히 착용해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좀 불안하긴 했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저희가 이제 개인 안전 장비 착용을 철저히 하고 또 위생에 신경을 쓰면서 지내다 보니까 이제 저희만 이제 안전하게 활동을 하면 이제 모두가 안전하게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 집에 있는 가족분들까지 이제 안전하게 지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되는 걱정이 좀 사라졌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집에 아이가 있으세요 혹시? 네 지금 아이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너무 불안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사모님이면 어디서 또 묻혀갖고 들어올까봐. 근데 나는 보호장구 하고 다니시는 분들 TV로 보면서도 정말 안타까웠던 게. 이게 겨울이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여름에는 너무 더워. 일단은 바람이 안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활동하면은 땀이 안에 다 이제 맺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글을 쓰는데 고글 안에 물이 이렇게 차 있어서 활동하는데 조금 불편하고 좀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좀 몇 번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보호복을 한번 입고 활동을 하면 보통 짧게는 2시간, 길게는 4시간, 5시간 이제 옷 입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생리현상, 화장실 문제가 제일 큰 저한테는 고민거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중간에도 너무 이제 화장실 가고 싶고 막 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한두 번 겪고 나니까 이제는 출동하기 전에 이제 처리할 일 다 처리하고 해서 이제 문제는 없었어요. 아니 땀은 나는데 막 이거 마시고 이런 것도 제대로 못 하셨을 거예요. 화장실 안 가려고 일부러. 근데 이게 이제 탈수가 올까 봐 출동하기 전에는 물을 항상 자주 마시는데 또 그렇다 보면은 이제 보복 입고 활동하면 그 마셨던 게 땀으로만 배출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죠. 예, 이렇게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아우!
자, 그리고 또 이제 아무리 괜찮다 해도 이게 어떤 상황이 나타나고 이제 좀 힘든 사람을 만나게 되다 보면은 멘탈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구급 대원 여러분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정신과적인 그런 치료를 받더라고요. 여기는 어떤가요? 일단은 저희가 현장 출동할 때도 어느 정도 제 마음속에 좀 방패를 세워놓고 가는 편이에요. 어떻게? 일단 현장에서 어떤 말을 하셔도 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다. 좀 이렇게 흘려 듣고 한 귀로 들어오면 한 귀로 나가고 예. 이렇게 좀 많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편이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게 좀 반복되다 보면은 좀 마음의 상처를 입기 마련이죠. 그렇지. 그러다 보면은 저희 소방에서는 예. 그 한라병원 그 정신건강 상담실과 연결을 해가지고 네. 주기적으로 센터를 순회하시면서 상담하시는 분이 계시고 네. 또 특별하게 내가 상담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직접 거기 한라병원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FM이다. 그러니까 좀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돼. 이게 멘탈이 무너진다고. 야, 이거 시야, 너 이름 김대웅이 너, 내 너 이름 적었어 너. 너 상급자 누구야 너? 잘하는데? 나오자. 많이 해보고 티나? 솔직히 이제 마음의 벽을 세운다고 해도 예. 이제 들으면은 무너져. 네, 좀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어떻게, 좀 기분도 안 좋고. 그때 별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거 아 저녁에 또 이게 또 한 잔으로 친구 만나서 수다 달라는구나 아니면 이제 같이 동료끼리 만나서 네. 그런 얘기하면서 풀어버리는 거죠. 와이프랑 시간 내서 이제 좋은데 놀러 가거나 그러면서 좀 일과 일적인 부분을 생각을 안 하려고 쉬는 날에는 저도 여자친구 만나서 또 말해줘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것 때문에 헤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힘든 얘기 여자친구 입장에서도 계속 들으면 아 나한테 그만 좀 얘기해. 아 그래서 와이프한테는 안 합니다. 저는 아직 연애하는 중간에서 이제 다 잘 받아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방금 뭐였어요? 뭐죠? 대부분 이렇게 하트를 하려는 이건 뭐야? 이거 최고야. 아, 최고. 구급차에는 보유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장비, 소모품들이 있습니다. 일단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적절히 작동을 하는지 제가 테스트하고 있고 6월달 통계를 봤을 때 6월달 총 28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약 230건 정도는 저희가 이송을 했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미이송을 했는데 이송건 같은 경우에는 질병 후에라 하면 뭐 사고, 뭐 넘어짐 사고, 추락 사고, 뭐 순환 사고 등이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는 이제 시기라 가지고 이제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이제 최근 5년 동안 제주도에서 350명 정도 온열 질환 환자가 발생했고 이 10만 명당 9.5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수치가 전국에서 제주도가 제일 높은 수치인데 그 왜 그럴까? 일단 그러니까 더운 날에 야외 활동 하시다가 열사병, 일사병, 그런 거 탈수 증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해수욕장에서 놀다가 이제 순환 사고 하지. 그래서 제가 뭐 추가로 지금 이 기회를 빌어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름철에 야외 활동 하실 때 수분 섭취 꼭 적절히 충분히 하시고 이제 뭔가 땀이 많이 나거나 지치시면 그늘에서 좀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혹시라도 너무 힘들거나 이제 진료가 필요하시고 응급실 가야 될 상황이다 하면 저희한테 신고를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출동 나가서 도와드릴 테니까 네. 꼭 이제 여름철에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온열 환자가 좀 심해지는 게 있어요? 좀 몸이 힘들다 말고 더 어디까지 가나요? 일단은 체온이 고열이 30도, 39도 이상 나는데 땀이 별로 나질 않아요. 한마디로 체온 조절 기능이 마비가 돼서 원래는 사람이 체온이 올라가면 그 몸이 반응을 해서 내려줘야 되는데 네. 그런 거 전혀 반응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열이 끝없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의식이 혼미해지고 더 심하면 이제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지금 많이 더우세요? 어지럽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좀 어지러우세요? 제가 부축해드릴 테니까 차까지 한번 걸어보실까요?
네, 저희가 환자분에게 질문과 환자분 상태 등 파악을 해보니 소주 한 병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지럼증 호소하셨고 그 머리에 땀이 좀 많이 흘리셔가지고 저희가 환자분 상태 관찰하고 냉찜질 하면서 그 병원에 이송을 하여서 네, 마무리 잘 되었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만. 오늘 커피는 다 많이 들어보신 커피일 거예요. 자메이카 블루마운틴이라는 커피인데 많이 들어봤죠? 유명하잖아요. 왜 유명하냐면 이 커피가 엄청 향과 맛이 조화로워서 그 영국 여왕 님한테 드리는 커피래요. 그래서 제가 이 커피를 준비한 이유는 오늘 우리 영웅들한테 이제 여왕님이 드시는 커피를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감사합니다. 아, 커피 맛이 어떠세요? 입안에 산미가 확 돌고 네. 고소하니 맛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정말 그 많은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신데 가장 중요한 건 본인들의 안전이 또 중요해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안전해야지 남을 도울 수 있는 거거든요. 솔직하게 우리 양대원님부터 본인의 건강, 안전 어떠신지. 솔직하게 말하면 예. 저희가 어찌 보면 제일 위험한 현장에 제일 먼저 그치. 출동을 하고 교통사고나 단순히 그 사고 현장보다도 다른 차가 그 현장을 계속 지나치는 그치. 현장을 출동하다 보니까 좀 방심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방심하면 현장 바로 안전사고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눈으로 확인하고 안전을 확인하고 그 현장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저도 스스로 안전해지려고 노력하고 상대에게 안전한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전이란 게 이제 저 혼자만 안전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는 거는 아니죠. 저의 안전은 50%, 상대방 안전 50%. 이제 이렇게 해서 100%가 채워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안전하신 분 같아요. 네, 여기가 어디예요? 도장이잖아요. 아, 주짓수 도장. 아, 주짓수 예, 도장이에요? 요즘 주짓수 열풍입니다. 멋있어요. 예. 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관장님. 아우. 야우, 관장님. 안녕하세요. 야, 아니, 제주도에서 가장 안전한 것 같으신 분이 왜 이렇게 목소리가 수축돼 있어요? 원래 말주변이 좀 없어가지고 아, 네,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으시네요. 그래요? A형이래가지고. 네, 네. 이쪽에 볼륨이 있나? 조금 볼륨 좀 키울게요. 예, 좀 더. 자, 본인 소개! 네, 구제주에서 주짓수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이성호 관장입니다. 그런데 유도는 사실 올림픽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주짓수는 올림픽까지는 아직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유명하지 않은 운동이 아닌가. 네. 제가 운동을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는 저도 이제 유도를 하다가 이제 주짓수를 하게 된 케이스인데 네. 많이 유명하지도 않고 부모님도 좀 많이 싫어하시고 왜 유도를 계속하지 주짓수를 하냐. 네. 근데 지금은 아시안 게임 종목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좀 선수분들 어린 친구들이 좀 더 열심히 하면 더 미래가 좀 밝지 않을까. 네. 근데 요즘에 20대 여성분들이 주짓수를 엄청 많이 해요. 왜요? 그리고 궁금해서 저도 여쭤보려고요. 아니 주변에 후배들이나 동생들이 도장 간다고 어디 도장 가냐고 그러면 주짓수 배우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왜 여성분들은 그걸 왜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네. 호신을 위한 네, 셀프 디펜스 네,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한 그런 부분이 측면이 제일 강해서 호신에서는 이거 권투가 낫잖아요. 딱 치면 끝나니까 보통 수업을 해서 알려드릴 때는 예. 주짓수 룰 자체에서는 때리는 게 없지만 예. 기본적인 이제 타격이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그런 상황에서도 막는 거나 이제 몸을 보호하는 것도 수업을 내용을 지도하죠. 우리가 약간 방송 같은 거 보면 예능 같은 데서 뭐
치안이 뒤에서 안 왔을 때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때려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게 주짓수랑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은 네, 그런 부분도 있는 있어요? 네. 저는 거기서도 이제 이 운동적인 거 말고도 또 한 가지가 좀 가미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치안이 나타났다 그럼 소리를 질러라. 아! 충분히 도망갈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더 일단 우선시 돼야 되지 않아요? 뭔가 긴급한 상황인데 어디서 일단 얘를 어떻게 제압할까 이거보다는 소리부터 질러야 돼요. 근데 그 순간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연습을 해야죠. 그렇지, 그건 맞지. 예, 툭 치면은 소리부터 질러라. 아! 자, 이제 가장 흔한 상황이 뭐냐면은 길 가다가 일로 와 인마 씨 이렇게 팔 잡아요. 어? 일로 와봐. 다쳐요 근데. 장난치다. 무슨 소리야? 제대로 해야 돼. 어, 나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 착한 눈. 일단은 사람이 손목을 잡게 되면 네. 자세를 체중을 뒤로 네. 실어주시고 네. 본인 손으로 네. 새끼손가락 부분을 잡은 다음에 네. 내가 전화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팔꿈치를 위로 들어주시면서 몸을 뒤로 빼시면 상대방의 엄지손가락이 크게 꺾이면서 이제 놓게 돼요. 그래서 한 번만. 그게 이게 이게 이런 게 바로 그 뭐라 그럴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현실에서 안 먹히거든. 안 될 것이다. 내가 꽉 잡아요. 네. 진짜 세게 잡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 진짜 사람 진짜 네. 오늘 손목 나가겠네. 자 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이건 주짓수가 아니고 마술이에요. 이건 주짓수가 아니고 손이 없어진 마술이야. 오 시켜야 돼. 꽉 잡은 거 맞아요? 최스타님 해봐. 자 잡았어. 어 이게 진짜 그러네. 아 이게 야 다시 어 이게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 왜요? 가장 안전하지. 키도 크고 뭐 운동도 했겠다. 길거리 돌아다니는데 누가 건드려? 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인의 뭐 삶의 질이 네 아니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도장하면서 뭐 도복도 많이 걸려 있고 있는 거 보면은 이제 관원들도 좀 꽤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괜찮지 않아요? 아닙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육관의 영업 정지가 아니라 권고사항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 돈은 아주 적게 나오고 그죠. 저는 월세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관원들은 관원분들은 이제 코로나니까 부담스럽지 네, 네, 아예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 체육관에서 영업에 대해서 이제 이익이 아예 없었던 게 한 4개월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생활을? 뭐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그 배달 대행 같은 것도 좀 하고 저녁에 대리기사도 좀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져서 네, 제가 원래 체중이 한 110kg 정도가 나갔었는데 한 달에 몸무게가 좀 10kg 정도씩 빠지더라고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다. 건강해지려고 하는 운동을 가르치시는 관장님이 코로나 때문에 일단 생존의 위협을 느끼시고 건강이 더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 이럴 수가 있죠? 살도 막 빠지고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약간. 인생에 있어서 제일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조금 괜찮아지고 계세요? 지금 많이 완화됐는데?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어서 그래도 이제 한번 항상 사람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바닥을 한번 치고 나면 네, 전혀 힘들 거라고 생각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좋아지고 있으니까 네,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이제 도장을 그만하고 뭐 다른 도장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너무 많이 힘들어졌었을 때 체육관을 그만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몸이 살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서 이제 수술도 하게 되고 치료를 받고 이제 더 이상 도장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운영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됐었었는데 다행히
이제 저희 체육관에 다녀주시는 고마우신 관원분들이 제가 안 나오는 동안 체육관에 스스로 이제 나오셔가지고 청소를 해주시고 네, 본인들이 돌아가면서 수업을 좀 해주시고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체육관이 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뛰고 스트레칭 가볍게 하고 롤링 하고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뛰겠습니다. 작년에 6월서부터 체육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체육관 운영도 좀 많이 힘들다 보니까 집에서 살고 있는 연세라도 아껴서 체육관에서 조금 더 보탬이 되고 싶어서 아낄 수 있는 거를 다 아끼자라는 차원에서 체육관에서 생활하면서 최대한 절약하면서 체육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 방어, 그러니까 남을 때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꼭 저희 체육관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다른 곳에서라도 주짓수라는 운동을 살면서 꼭 한 번쯤은 배워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정신 수양도 되고 신체도 수양되면 수련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항상 말씀드리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좀 날라리야. 왜요? 왜냐면 도복이 보통 이런 색깔이 아니에요. 그죠? 예, 색이 원래 정통으로 가려면은 화이트나 뭐 파란색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카키 아니야. 때가 안 타서. 네. 아니 너무 솔직하시다 오늘. 너무 재미있어. 때가 안 타요? 그래 흰색 도복 같은 거 입으면 좀 노래지고. 그렇지. 검은색 도복은 저희 체육관에서 이제 고양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또 털도 많이 붙고 근데 이제 회색, 카키색 이런 색깔 좋아합니다. 아 그러니까 요즘은 주짓수도 이제 패셔너블하게 맞아. 어, 이 도복이 그 미키 강수 있잖아. 걔는 핑크색 입고 다니잖아. 나 그것 좀 잊지 말라고 그래.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주짓수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이렇게 뭐 룩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좀 있어 보이는 거. 네. 그런 거에 이제 도복의 영향이 있습니까? 아, 네. 되게 좀 종류도 다양하고 본인이 원하는 이제 그림을 도복에 이제 붙이는 뭐 패치라고 하죠. 네. 그런 것도 좀 자유롭게 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자기 체육관 마크라든지 자기가 소속된 팀 요런 거를 좀 나타낼 수 있어서 비주얼적으로 좀 자기를 홍보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거 같아요. 도복이. 근데 이게 비싸 보이거든요. 좀 이게 재질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이런 자수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도복부터 사시는 분들이 있죠. 운동 제대로 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막 세네 벌 사시고 네,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 장비병 환자. 네, 일단 사놓고, 사놓고. 네, 보고 나는 주짓수를 한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아, 이제 안 나오시고. 도복 같은 경우는 이제 차에 뒷자리에 네, 걸어놓으면은 네, 자기 하는 것처럼. 어, 하는 것처럼 걸어놓으면 뭔가 좀 어. 그 당근에도 많이 나오겠어요 도복이. 저도 자주. 주짓수가 띠가 처음에 운동을 시작하면 흰 띠서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흰 띠, 파란 띠, 보라 띠, 갈 띠, 검은 띠, 마지막에는 빨간 띠거든요. 오, 네. 마지막이 빨간 띠예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 그 검은 띠들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200명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야, 진짜 얼마 안 돼요? 그럼 빨간 띠는? 빨간 띠는 전 세계적으로 한 150분 정도? 그럼 저처럼 모르는 사람은 아이 무슨 관장이 검은 띠도 아닌 이런 관장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아, 거네. 갈 띠도 엄청난 실력의 소유자죠. 아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코로나가 서서히 이제 끝나가면서 관원들도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이 도장이 좀 더 잘 돼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아직도 검은 띠가 아니기 때문에 네. 주짓수는 그리고 평생 수련을 해야 되는 운동이라서 네. 저는 이제 제 목표는 일단은 잡아놓은 게 70세까지는 도장을 운영을 하고 싶다. 네.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만 커피 한잔 이 커피는 예멘 모카 마탈이라는 커피예요. 모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커피. 예. 네, 그게 예멘에 있는 항구 이름이 모카라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모카 하면 커피, 커피 하면 모카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주짓수 하면 제주, 제주 하면 관장님. 아.
이렇게 약간 타타닥 등치될 수 있게 상징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십사 하고 제가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막 들이대는 거야. 주짓수도 이게 막 들이대는 거거든. 더 유명해져야죠. 네, 우리가 잡고 꺾고. 예. 행복해지고 싶어요. 아. 안전은 뭔 거 같아요? 안전. 저는 코로나를 겪고 나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인 의미에서 안전이 좀 큰 것 같아요. 경제적 안전을 원한다. 네. 자, 오늘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최스타님은 그 안전, 어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마음의 안전. 네, 요즘에 하도 이제 욕들을 일이 많아가지고 힘들고 짜증나다 보니까. 네, 서로. 그 욕을 들으면 또 이제 마음이 무너지거든. 너덜너덜해지죠. 그렇죠, 너덜너덜. 이 전문용어 나왔어요. 멘탈이 무너진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 마음의 안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분이 나오신다고 하는데 어떤 분인지는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주봄 심리상담센터 소장 김민선입니다. 그 옛날에는 이 마음 상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그런 센터도 없었고 마음을 상담받는 것 자체가 솔직히 없었잖아요. 그렇죠. 없기도 하고 사람들이 쉬쉬하기도 하고. 사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그 이렇게 계량을 하기가 어렵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직접 어떤 그 사람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얻고 예, 그런 역할을 하는 심리 상담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마음에 보이지 않는 주사를 놔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네, 주사를 놓는다는 말씀이 예, 조금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예. 아, 되게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그럼. 살짝 넘어가도 되는 그 얘기를 아주 신중하시네. 아, 예. 그러면은 심리학이나 혹시 뭐 그냥 상담학을 전공하신 거예요? 네, 저는 지금은 심리학을 상담 심리 치료학을 전공해서 지금은 네, 그래서 지금 심리 상담사를 하고 있는데 본래는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상담사가 된 지는 제 나이 마흔이 되어서 예, 그때부터 공부를 새로 시작한 거고요. 원래는 교육학 전공으로 이제 유아교육과에서 친구들, 학생들 가르치기도 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로 오래 근무를 했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다가 갑자기 심리 상담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네. 계기가 있었나요? 혹시 주변에 누가 마음을 세게 다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힘들어서? 심리 상담을 공부해보고 싶었던 마음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뭔가 나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조금 더 알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 나에 대한 궁금함 때문에 상담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은 전에부터 있었는데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시 공부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그렇지. 결정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학교에서나 아니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주로 하는 일이 부모 교육 혹은 양육 코칭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엄마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조금만 건들면 우는 거예요. 눈물이 뚝뚝. 엄마들이? 그럼요. 뭐라고 했길래? 사실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기보다 그냥 들어줬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의 어떤 뭐 코칭이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들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어머니들이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린단 말이죠. 어머니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하소연할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치, 남편은 일하러 나가고 말이 안 통한 아이하고 맨날 24시간 같이 있으니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누가 딱 내 마음을 딱 알아줬을 때 그냥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 의도가 없었는데 그냥 나를 딱 이해해주는 그 한마디를 딱 들으면 순간 와르르 그렇죠. 배고픈데 배고프지 이러면 그렇지 그렇지 짜장면 먹고 싶지 그러면 막 눈물이 막 나. 비유를 해도 그 제가 문득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얄롬이라는 학자가 단 한 명의 청중
단 한 명의 증인이 있으면 우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예전에는 주변에 자매들도 있었을 테고 그렇죠. 이모 아니면 어머니 이렇게 뭐 서로 이야기들을 나눌 기회가 많이 있었을 텐데 언제부턴가 카페, 맘카페 주로 소통을 거기서 하고 사실 거기에서 얻는 정보들이 꼭 이제 항상 옳은 정보들만 있는 건 또 아니죠. 그러면 시행착오를 겪고 혼자 또 그걸 넘어가야 되고 저도 맘카페를 들어가서 이렇게 훑어본 적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글들이 답변을 또 열심히들 해주시는데 맞아요. 어머 이 답변은 좀 위험한데? 그런데 그 답변에 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는 분들이 또 계시고 그런 혼란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 눈물이 난다는 게 정말 하소연할 곳이 필요했던 것 같았고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교육이 아니라 치료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은 심리 상담을 치료라는 말로 잘 안 쓰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그냥 아는 것을 전달해 주는 걸로는 한계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부터 상담을 받기 시작했죠. 그 본인이 직접 심리 상담을 받아보니까 우리 선생님의 상태는 어땠나요 처음에? 엉망진창이었죠. 아, 진짜로? 네. 네. 제가 만약에 좀 더 젊었을 때 혹은 어렸을 때 상담을 받았더라면 이렇게 안 됐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날부터 경험한 것들이 지금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나도 모르게 내가 이제 숨겨온 것들 그런 것들이 내 모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지내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를 감싸고 있었던 어떤 방패 혹은 껍데기 이런 것들을 하나씩 벗겨내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이 상담을 받으시기 전과 늦었지만 네. 그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저는 한마디로 얘기를 드리자면 자유로워졌어요. 융이라는 학자의 분석 심리학에서 창안된 모래놀이 치료라고 하는 그 상담 기법이고요. 내담자가 자유롭게 이 모래를 만지고 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그 상징물들 이런 것들을 여기에 있는 이 피규어들로 대신해서 갖다 놓음으로써 내면의 무의식적인 부분들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분석을 해보기도 하는 그런 치료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이면에 있는 부분들을 다시 열어보이는 것 그리고 속에 감췄던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용기를 내신 분들 특히나 뭔가 다른 방법들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술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그냥 집에 은닉한다거나 그런 방법이 아닌 조금 더 건강한 방법을 선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박수와 용기를 보내는 마음을 전하는 편입니다. 근래에 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So really? 네. 그래요? 그건 또 코로나 때문인가요? 코로나 블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 그 정신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그렇지. 것도 있고요. 자기 자신을 좀 이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와 단절되면서 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막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어떤 분들이 심리 상담을 신청을 해요? 물론 이제 뭐 우울하거나 아니면 뭐 삶이 어떤 어려운 굴곡을 경험했거나 어떤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많죠. 마음이 힘든 사람들. 그렇죠.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으실 테고, 학생들인 경우에는 뭐 학업 스트레스나 교우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구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라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보면은 이 문제들이 되게 평범한 문제고 우리 주변에 다 있는 문제인데, 사실 알긴 아는데 이게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거든요. 맞잖아요. 육아 스트레스가 있어. 왜 애를 안 볼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근데 그걸 해결을 해주신다고요? 그냥 대답을 먼저 드리자면, 네. 해결을 해드리지는 못합니다. 저는 함께 동행하고, 또 만약 휘청거릴 때 제가 좀 옆에서 든든히 버텨줄 수 있고, 네, 함께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문제는 저희가 내담자라고 부르는데, 찾아오시는 분들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을 때까지 같이 가드리는 게 저희의 일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이를 데려왔는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얘랑 내가 상담할 게 아니라 엄마랑 상담해야, 상담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이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저희가 상담을 부모님께 권하는데, 사실은 엄마가 문제다라고 접근하는 거는 아니고요. 어머니도 힘들었겠다. 사실 내가 더 좋은 방법을 아는데, 내 아이를 키우는 더 좋은 방법을 아는데 좋지 않은 방법을 선택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있을까요? 저는 그게 최선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러느라 얼마나 애쓰셨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조금 가이드를 해드리면 충분히 더 아이도 좋아지고 엄마도 편안해질 수 있고 가족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면 권하죠. 어머니께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의 그 삶이 같은 삶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말이 있어요. 판단 보류하기, 모르는 자세. 이게 저희가 늘 그 수련받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 같아, 이건 이거구나 하고 이미 판단하는 순간 상담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오늘은 심플하게 카페라떼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커피에다 물을 섞으면 아메리카노고 우유를 섞으면 라떼가 되잖아요. 근데 이 우유가 카페인이 흡수될 때 그 흡수를 좀 원활하게 도와준대요. 그래서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를 먹을 때보다 이 커피가 흥분하는 작용들을 많이 순화시켜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떼를 마시면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그래서 선생님의 상담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라떼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마시던 카페라떼인데 또 설명을 그렇게 들으니까 또 의미가 있네요. 네. 잘 마시겠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좀 비슷한 직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랑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무속인, 네. 심리 상담사, 좀 하는 일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다를까요? 각자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네. 제가 뭐라고 딱 이렇게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주 큰 차이를 이야기 드리자면, 저희는 약을 처방하지 않아요. 예. 또 하나, 이제 무속인들은, 뭐 저도 안 찾아가 본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실 듣고 싶은 이야기, 또 궁금한 걸 물어보면 답을 주잖아요. 그죠? 어떻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저희는 그런 듣고 싶은 이야기나 알고 싶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답을 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른다는 자세. 예. 더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약도 처방을 못하죠. 수단이 일단 하나가 없죠. 그리고 작두도 못하죠. 작두도 못하죠. 그리고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행복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 그건 좀 다른가요, 그러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데, 오히려 혼란스럽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저 역시 그랬는데, 그동안 내가 모르고 지내도 별일 없었는데
그냥 덮어놓고 뚜껑 닫아놨던 것들 딱 덮어놨는데 이게 이렇게 뚜껑을 건들고 자극을 받으니까 들썩들썩 올라오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김이 빠지면서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 중에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잘 견디고 버티는 것, 이게 이제 상담을 꾸준히 오시는 분들의 그런 네. 역할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상담사님도 상당히 위험한 직군이 아닌가. 예,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의 얘기를, 그 힘든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본인한테 힘든 얘기야. 그 이야기들을 들었던 얘기를 또 들어야 되고 들었던 얘기를 또 들어야 되고 그러면 본인이 가장 저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저희 아들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냐고. 그러니까. 그냥 좋은 얘기만 듣고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왜 남들 제일 힘든 얘기를 다 듣고 사냐고 그랬었어요. 맞아. 그래서 엄마도 같이 힘들어지지 않냐고 물어봤었는데요. 네. 저도 그 질문에 곰곰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좀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이제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안타깝고 함께 마음이 아프고 그런 일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좀 다른 것은 우리가 거기에 같이 동조되거나 같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감하는 그런 역할은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신이 그런 삶을 살았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이해하고 같이 있어주는 거. 거기에 내가 같이 휘청거리지 않도록 저희가 매번 좀 점검을 받고 슈퍼비전이라는 제도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상담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건강할수록 또 이제 상담을 또 잘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오염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도 규칙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상담을 계속 받습니다. 안전하기도 하고 불안전하기도 합니다. 예, 예, 상담 많은데매. 매일매일이 다른데요. 예, 뭐 환경이 계속 바뀌고 그치. 내 주변의 사람도 바뀌고 세상은 늘 변하니까요. 내 삶은 뭐 안전하다 아니다 라고 오늘 그냥 딱 그렇게 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내 뭐 좀 위험할 때 제가 며칠 전에 한 몇 달 전에 발을 매일 산책 가던 길에서 넘어져서 기부스를 두 달 동안 했어요. 예. 매일 가던 길인데 어느 날 거기서 돌을 밟아서 이제 기부스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는 나에게 안전하지 않은 곳인가,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안 갈 것인가. 지금도 가요.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더 제가 주의를 기울이거나 어떤 방법을 찾죠.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께도 같이 권한다면 각자의 어떤 안전 기질을 좀 확보하시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슬로우 비디오가 안 돼요. 카메라 좀 줄여가지고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 뭐지? 맞아요. 이런 모습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뭐야? 내가 이런 모습을 보고 싶었어? 나 꼭 이렇게 해야겠어?